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십자가로 더 깊이 나아가는 고난주간 성금요일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날이기에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금식하고 한 끼라도 금식하며 더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 특별 집회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또한 베델 콰이어의 칸타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확인하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135장 갈보리산 위에입니다. 다 함께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 대신에 가장 극악한 악당이었던 바라바를 대신 놔주라고 유대인들은 외치고 있었죠. 그 장면을 보면 참 사람들 나쁘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죄도 짓지 아니하시고 또 죄 지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증거도 없는, 그래서 빌라도조차도 그냥 놔주려고 했지만 이 악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대신 놔주라고 하죠. 어쩌면 바라바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첫 수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그려지고 있는데 참 잔인하게 짝이 없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그
2인치, 3인치 되는 그 가시 돋친 것을 면류관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그 머리에 박아 얹이죠. 거기다가 경례를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희롱을 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갈대로 머리를 칩니다. 머리를 친다는 말은 바로 그 가시 면류관 위를 친다는 뜻이었겠죠. 얼마나 칠 때마다 그 두꺼운 가시가 두개골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아픔을 겪으셨겠습니까? 그러면서 희롱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십자가에 세워놓고는 이렇게까지 놀립니다. 29절에 보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그러면서 30절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남을 구원한다고 했느냐? 너나 구원해라. 네가 스스로를 구원하고 내려와 봐라. 라고 하면서 희롱하는 것이겠죠. 정말 이것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 나 같으면 그런 일을 할까라고 의심할 정도로 사람들은 너무나도 악하고 남을 죽이면서 남에게 아픔을 주면서 그거를 인조해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에 실망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참 희한한 것은 우리 인간의 속성에 남의 그런 넘어짐과 남이 힘들어하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이 악한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의 그 가장 인기 있는 경기가 글래디에이터들이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야수들과 싸우면서 내키지 않으면 잡혀먹는 그것을 그 운동장 경기장에 모여 둘러앉아서 그거를 인조이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이렇게도 잔인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끔찍한 십자가의 형틀을 지고 가셨던 예수님, 그리고 결국 거기에 달리셨던 예수님, 앞뒤로 사람들이 가장 잔인하고 악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가운데 끼어 있는 한 내용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첫 시간, 첫 집회 때 비아 돌로로사에서 우리가 영상을 찍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 1초소에서 다섯 번째 초소까지를 찍었는데 다섯 번째 처소가 예수님께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체력인 것을 깨닫고 그냥 이 구레네에서 마침 유월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순례길에 예루살렘에 왔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네가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그곳을 기념해서 다섯 번째 처소가 마련이 되었고 그곳에 기념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목할 것은 그 구레네 시몬,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시몬의 두 아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들 때문에 알려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더 유명해진 것이죠. 가만히 살펴보니까 실은 루포라고 하는 그 아들은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리고 그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냐? 나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나의 영적인 어머니, 나를 그렇게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살펴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어머니시다라고 하면서 꼭 그에게 문안하라는 일이 적혀져 있습니다. 바로 그 루포의 어머니, 그 루포의 아버지가 이 시몬, 구레네 시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교회 안에서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참으로 귀한 일꾼으로 알려져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 가만히 알고 보니까 마가가 예수님의 그 생애의 십자가 사건을 쓰다 보니까 바로 그 구레네 시몬이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일은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렇게 손해는 아니었다. 아니 그렇게 손해가 아니라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그 가정이 받았다. 그 증거를 오늘 본문은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성도님, 무엇을 억지로 하고 계시는 거 있나요?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고 계시는 거 계시나요? 아이 그래도 내가 장을 맡았으니까 책임을 맡았으니까 싫더라도 억지로도 해야지 하면서 하고 계시는 거 있나요? 책임 있게 하십시오. 아니 감사하면서 감당하십시오. 틀림없이 성도님들 가정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내 세대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내 자녀들이 누릴 영적인 축복이 그 안에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악하고 악한 세대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세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책임감 때문에 지고 가는 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쌓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금요일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날입니다. 경건하게 이날 보내게 하시되 혹이라도 맡겨진 책임 때문에 힘들어도 억지로 감당하고 있는 책임이 있사오면 잘 이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님 쫓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이 믿음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장자의 분을 잘 맡아서 순종하며 귀감이 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금요일 저녁 집회 때 뵙겠습니다.